귀인들이라고 그러지. 네. 귀인들이 이렇게 하나씩 바뀌면서 물갈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 새로운 귀인들을 못 봐. 그래서 대운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 이제 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오늘 이번 편에 대해서는 네. 왜 이제 그 대운이라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막 점점 운이 좋아지고 있는 어떤 이런 시기 그런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을 좀 알고 싶은데 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항상 매화신녀 항상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내년이 나한테 들어오는 대운년이야. 그러면 그게 내년에 딱 돼서가 대운이 아니고 그 전년도 가을부터 미풍이 살살 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년도 가을부터 미풍부터 불기 시작을 해요. 대운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안 좋은 일들이 막 격투사로 들어와. 가을 미풍 때는. 일단 첫 번째가 뭐 몇십 년지기 절친이야. 네. 근데 잘 가다가 얘랑 진짜 이 친구랑 정말로 별것도 아닌 사소한 거 하나로 큰 오해를 사서 갑자기 등 돌리게 되고 또 갑자기 내 집안에 누가 막 아프기가 시작해. 난 대운이라는데 내년에 대운이라는데 왜 집안에 왜 갑자기 이렇게 우왕가안이 막 찾아들어. 막 시끄러운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해. 그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 가을부터는 그래 내년에 대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어떻게 좀 조금만 더 버텨보자 사람들이 막 이래. 그건 해년이 때 딱 바뀌었어. 나한테 이제 대운이 들어오는 해년으로 딱 바뀌기 시작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싹 바뀌어. 그동안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이 갑자기 배신을 한다든가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배신을 하면서 새로운 인연이 와서 배신을 하면서 새로운 인연이 와. 귀인들이라 그러지. 네. 귀인들이 이렇게 하나씩 바뀌면서 물갈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 새로운 귀인들을 못 봐. 그래서 대운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게 내가 그러잖아요. 매화신녀가. 자, 예전 영상 보면은요. 띵동 이거 아세요? 대운, 띵동. 내가 초인종 그때 비료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띵동띵동 저 대운이에요. 띵동띵동 대운 밖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띵동띵동띵동 나한테 이런 증상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고 나 분명히 내년에 대운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럼 얼른 이렇게 무속인 선생님들 찾아가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바깥에서 계속 시끄러워. 띵동띵동띵동 나 대운인데 띵동띵동 안 계시네 아무도 안 계세요. 띵동띵동 저 다음에 올게요. 확 지나가버린다. 시커니 힘들고 다 힘들고 나 이제 좋은 것만 받으면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이럴 때는 얼른 또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 들어서 내가 올해 대운이란 자꾸 작년부터 자꾸 뭐가 안 좋아요 저째 하면은 저희가 또 해결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 아니야. 본인이 그래도 생각 판단이라는 건 얼른 쓰잖아. 그래도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나 혼자만 이거 꿈꿈하고 하면 진짜 새로운 기인들 다 놓치는 거야. 새로운 기회들. 그렇다고 해서 대운이었다 해서 계속 뭐 이렇게 안 좋고 내가 귀인 놓치고 그냥 막 지나가지는 않아요. 왜? 띵동띵동 이렇게 터치 대운이 살짝 터치는 했으니까. 네. 내가 그래도 자리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그냥 전에 날 막 괴롭혔던 뭐 상사들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급여는 안 올랐지만은 그래도 날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 네. 그것도 운이지 뭐. 여태까지 몇 년을 다 맨날 위에서 짓누르고 뭐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내일이라도 조금 도와주려고. 근데 이렇게 조금 받을 거야? 대운인데? 안 되잖아요. 그쵸. 대운인데 내가 랜덤으로 딱 세 번 온다 했어. 내 평생의 대운은. 그래도 점집에 신년마다 한 번씩들은 대부분들 다니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전년도에 항상 얘기하잖아. 내년에는 어떤 분이 대운, 몇 살 대운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럴 때 빨리 참고하셔서 이렇게 조금 내가 좀 시끄러워지고 주위 환경이 자꾸 바뀌고 한다. 그러면 어디 쪽에서 나한테 귀인이 오는지 얼른 물어보시러 얼른 주변 선생님들한테 얼른 찾아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운이 이렇게 내한테 들어왔을 때 변하는 그런 징조들 오늘은 매화신녀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